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자, 오늘 19번째 수업이 되겠네요. 오늘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 단어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입니다. 오늘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존중해가면서 또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결혼에 대해서 배웠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형태는 크게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확대가족은 직장이나 확대가족은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했어요. 물론 결혼한 자녀가 자녀까지 또 낳았다면 할아버지 때, 부모 때, 그다음에 자녀 때 이렇게 세 세대가 함께 살아가겠죠. 핵가족의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확대 가족과 핵가족 중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 했죠? 예, 핵가족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남녀가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죠. 남자는 주로 바깥 일을 많이 했고 여자는 주로 집안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남녀 모두가 바깥 일과 집안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왜냐? 남녀 모두 교육을 동등하게 받아서 모두 다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남녀의 평등 의식이 높아져서요. 더 이상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낮고 이런 의식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대접받고 동등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현대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사진을 먼저 볼까요? 쌀국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언뜻 보면 그냥 뭐 일반적인 가정처럼 보여요. 엄마와 두 자녀 이렇게 보겠지만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진은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그 자녀, 그리고 이 친구는 그이 자녀의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엄마가 이제 놀러 온 자녀의 친구에게 베트남의 쌀국수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진만 봐도 언뜻 봐도 사실 선생님이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엄마가 딸두 명인 줄 알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사실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과거에는 외국에서 오셔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과거라고 한다면 한 100년 전쯤 뭐 이럴 때는 뭐 조선 시대나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는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분들과 결혼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뭐 말레이시아든 아니면 또 러시아든 아니면 또 다른 뭐 미국이든 이런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한국인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한 분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외국인인데 결혼을 와서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예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반에도 사실 가족의 부모님 한 분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모두가 외국인인 분도 계세요. 그 친구는 한국말보다 러시아 말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친구한테 러시아 말을 좀 배우고 싶어요. 자, 이런 또 가족도 있어요. 자신이 낳지 않고 자녀를 입양한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많은
아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남는 경우가 사실은 좀더 많기는 한데요. 또 어떤 가족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입양한 그런 자녀를 기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아닌가요? 아니죠. 입양했으면 내 딸, 내 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이런 말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더 민망하고 무안할 정도로 입양한 거랑 낳은 거랑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입양한 가족도 역시 내 가족이기 때문이죠. 이걸 뭐 다양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따로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게더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죠? 자, 다음 또 부모님 한 분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빠랑 두 자녀가 살고 있죠. 엄마가 뭐좀 불의의 사고로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랑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가족이 우리 선생님 반 학생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게 뭐 어때서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얘기하면서도 이런 가족을 뭐 굳이 짚어서 얘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가족 당연히 가족이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알면 좋겠어요. 자, 확대 가족인 경우죠. 다양한 세대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거나 또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살 수도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더 화목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마음이 잘 맞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으면 엄마 아빠도 편하게 일자리 갔다 와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돌봐주니까 이런 가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혹은 이런 확대 가족의 반대로 또 부모님과 살아가는 이 핵가족도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핵가족이 살아요. 지금은 확대 가족보다 좀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가족이 있냐면요. 조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뭐 멀리 일을 하러 갔거나 또 엄마 아빠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거나 혹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뭐 일찍 돌아가신 경우 이런 경우들은 할아버지와 살아갈 수도 있죠. 이런 가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가족의 형태는 정말 다양해요. 어떤 가족들은 그냥 엄마, 아빠,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또그 자녀가 입양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혹은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외국인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엄마 아빠 세대, 그다음에 자녀 세대 이런 세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분하고만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다른 이유로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가는 경우도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가족의 형태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형태의 가족이 올바른 것이다. 나머지의 형태들은 혹은 특정 이런 형태들은 좀 이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그런 가족들의 형태는 다양한 사정들이 있고 가족들의 형태는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이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또 막상 다른 형태의 가족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만약에 뭐 엄마랑 엄마 한 분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두분다 있네. 혹은 저기는 할아버지까지 살고 있네. 저기는 할아버지랑 애랑 살고 있네. 저기는 엄마 분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야.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생소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너무 달라서 생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나의 가족과 다른 형태를 가진 가족을 보더라도 저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것은 서로 다양한 것일 뿐이다라고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인 건 있어요. 우리가 다양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엇이 공통적인 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족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가족들의 서로 간의 역할이나 태도는 공통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냐면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 일이 있으면 선생님 반 학생들이 와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 동생이 제일 싫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뭐 동생이 뭐 자기 때리고 뭐 때려도 엄마 아빠는 동생 편만 들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동생도 형이나 오빠 그다음에 뭐 언니 뭐 누나를 도와줘야겠지만 언니 오빠 누나 형도 역시 동생을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도와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돼요. 가족이라면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논다고 장난감 쫙 펼쳐놓고 놀이 다 끝났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딴데 가서 또쫙 펼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논 거는 자기가 치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야 될게 있으면 공부해야 돼요. 즉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다 해주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할수 있어야 돼요. 어릴 때야, 완전 갓난아기 때야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가 할수 있는 힘이 생기면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가족이다.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자기가 그 일을 못했을 때 도와주는 거지 내가 내일 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가 도와줘. 언니 오빠가 도와줘. 이것은 가족의 구성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뭐 가족 구성원이 조금 일을 잘못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줄수 있고 이럴 때 도와주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도와주면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가족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한번 배워봤어요. 형태들은 굉장히 다양했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부모 세대, 그다음에 자녀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확대 가족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입양해서 기르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중에 한 분하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 중에 한 분이 혹은 부모 두분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는 다양하며 이 다양한 가족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다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서로 찾고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와 그에 대한 행동은 우리가 모두 같아야겠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서로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 구성원인가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친구 가족이 있으면 구성원 있으면 뭐 동생이나 이러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좀 어쩌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뭐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두 번째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여서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집에는 담지 않았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틀린 내용을 고르는 겁니다. 1번,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렇죠? 뭐 부모님과 자녀 이런 가족도 있었고 또 어떤 가족은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모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 중 올바른 형태가 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중요하다. 맞죠? 그다음에 서로 돕지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족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죠. 올바르고 그르고 올바르고 이상하고 이런 가족은 없어요. 올바른 것은 없다. 형태는 너무 다양하고 그 형태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2번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집에는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1번 문제로 되게 간단했죠. 가족은 무엇이다. 왜냐하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문제집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무엇인지. 비유적 표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이란 것은 어떤 대상이랑 비슷한 대상끼리 서로 빗대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은 울타리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울타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가요? 문제집에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선생님이 교재했던 어떤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이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가족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 번씩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봤어요. 정말 가족의 형태는 정말 다양했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을 뿐이고요. 그 가족들은 하나하나가 그 형태가 어쨌든 간에 다 가치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일은 스스로 해가면서 또 서로 일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행복과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은 3학년 2학기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차시는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학년 2학기 내용 정리하는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